저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한자리에 불러 모아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수 있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 성령께서 함께 해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바르게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의 발걸음을 분명히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삶을 반성하며 돌아볼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은 주님 앞에 한없이 연약하고 또 무지하고 어리석습니다. 하나님께서 항상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희를 가르쳐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모든 시종 주 성령께서 두루 역사해 주시고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의지하오며 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경 시편 76편 찾으시겠습니다. 시편 76편입니다. 제가 1절부터 12절까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유다에 알림바 되셨으며 그 이름은 이스라엘의 크시도다. 그 장막이 또한 살렘에 있으며 그 처소는 시온에 있도다. 거기에서 저가 화살과 방패와 칼과 전쟁을 개치시도다. 주는 용화로우시며 약탈한 산에서 존귀하시도다. 마음이 강한 자는 탈취를 당하여 자기 잠을 자고 장사는 자기 손을 놀리지 못하도다. 야곱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꾸짖으심에 병거와 말이 다 깊이 잠이 들었나이다. 주 곧 주는 경외할 자신이 주께서 한번 노하실 때 누가 주의 목전에 서리이까. 주께서 하늘에서 판결을 선포하심에 땅이 두려워 잠잠하였나니 곧 하나님이 땅의 모든 온유한 자를 구원하시려고 판단하러 일어나시는 때로다. 진실로 사람의 노는 장차 주를 찬송하게 될 것이요 그 남은 노는 주께서 금하시리이다. 너희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께 서원하고 갚으라. 사방에 있는 모든 자도 마땅히 경외할 이에게 예물을 드릴지어다. 저가 방백들의 심령을 꺾으시리니 저는 세상 왕들에게 두려움이시로다. 1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진실로 사람의 노는 장차 주를 찬송하게 될 것이요 그 남은 노는 주께서 금하시리이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제가 오늘은 여기 시편 76편을 중심으로 해서 세 가지 종류의 노라고 하는 제목으로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이 주석에 보면은 시편 76편은 아마 히스기야 왕 당시에 아시리아가 침공했을 때 하나님이 초자연적으로 개입해서 아시리아를 심판한 것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어쨌든 저게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대적이 쳐들어왔고 그 대적이 극적으로 초자연적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걸 이렇게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76편 1절에 하나님이 유다에 알림바 되셨으며 그 이름은 이스라엘의 크시도다. 3절에 거기에서 저가 화살과 방패와 칼을 칼과 전쟁을 깨치시도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신을 이렇게 나타내신 사건을 여기에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으로 개입해서 대적을 심판한 것을 얘기를 하면서 여기 크게
세 가지의 노함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7절에 보면은 주 곧 주는 경외할 자신이 주께서 한번 노하실 때 누가 주의 목전에 서리이까? 이게 주께서 한번 노하실 때 여기에 주의 노함이 나와 있죠. 주님이 진노하시는 것이 여기 한 군데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10절에는 진실로 사람의 눈은 장차 주를 찬송하게 될 것이요. 이게 이제 사람의 노라는 말이 한 번 더 나와 있고 또 그 뒤에 그 남은 노는 주께서 금하시리이다. 남은 노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사람의 노가 있는데 그 사람의 노가 하나님을 향해서 이제 사람들이 진노하고 하나님께 대항하는 그런 노가 장차 주를 찬송하게 될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구속의 기회를 주시지만은 끝까지 하나님을 등지는 길을 택하는 그 남은 노는 주께서 금하시리이다. 그래 이게 사람의 노가 나와 있고 남은 노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주께서 한번 노하실 때 그 주의 진노 이렇게 세 가지가 나와 있죠. 자,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몇 가지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 세 종류의 세 가지 종류의 노에 대해서 먼저 생각을 해보고 그 다음 생각해 볼 것은 7절에 주 곧 주는 경외할 자신이 주께서 한번 노하실 때 누가 주의 목전에 서리이까? 이렇게 시편 기자가 말했습니다. 주께서 한번 노하실 때 누가 주의 목전에 감히 설 수 있겠습니까? 주님의 앞에 서는 문제를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진노하실 텐데 누가 주의 목전에 서리이까? 우리는 결국 주님 앞에 서야 될 사람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주님 앞에 설 수 있는지 그걸 좀 생각해 보고 또 이것이 사람의 노와 남은 노 보통 이제 불신자에 관련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구원을 받고 난 이후에도 타락된 성품이 있기 때문에 생활 속에서 분해하고 노예하는 것이죠. 이제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다스려야 될지 그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고 그리고 정말 주님 앞에서 구속받은 성도는 주님께 구속받은 그 사실로 말미암아 노할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 찬송과 그 감사를 돌리는 것이 마땅하고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성도는 주님 앞에 어떤 상황에서도 노하고 화를 내고 그리고 원망 섞인 말을 한다든가 그런 것은 옳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결국 주님 앞에 서야 될 사람입니다. 그래서 어떤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야 될지 그런 것을 한번 이 본문을 중심으로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 가지 종류의 노예부터 먼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10절에 진실로 사람의 노는 장차 주를 찬송하게 될 것이요 그 남은 노는 주께서 금하시리이다. 우리가 이제 구원을 받고 신앙 생활을 하지만은 과거 사람들만큼 신앙에 깊이가 있다고 생각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제가 어떤 글에 보니까 이 1800년 후반기 때 외국에 있었던 일인데요. 먼 시골에 사는 한 소년이 12살 먹은 소년이 서커스 구경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동네에 이제 목사님이 말해주기를 야 이제 동네에 서커스 하기 위해서 이제 사람들이 온다는 것을 알려줬습니다. 그래서 그 소년은 너무나도 흥분돼서 자기 아버지한테 가서 말했습니다. 아버지 제가 서커스 구경하러 가도 돼요 하니까 서커스 이제 관람하기 위해서는 그 당시에 한 1달러 정도 아주 큰 돈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그 큰 돈이지만은 아들이 정말 그 보기를 갈망하는 마음을 보고서 1달러를 주면서 이제 구경하고 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날이 되니까 얼마나 흥분했는지
사람들이 막 이제 지나가는 행렬을 보니까 뭐 광대도 지나가고 그다음에 이제 온갖 동물들도 같이 지나가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지나간 행렬을 다 보고서 일단 돈을 지불한다는 걸 들었거든요. 그래서 제일 마지막 광대에게 1달러 자리를 주고 이제 집에 돌아와서 서커스 구경하고 왔다는 겁니다. 구경한 겁니까? 안 한 겁니까? 안 한 거죠. 그러니까 행렬까지 보고 속에 들어가진 않은 거예요. 근데 그걸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성경도 읽고 신앙생활도 한다고 하지만은 겉도는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왕 신앙생활을 하는 김에 정말 우리의 운명을 걸고 신앙생활을 하든지 그걸 아주 확실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많은 사람들이 교회 생활을 하지만은 교회에서 겉도는 신앙생활 말고 정말 교제 가운데 밀집이 들어오고 말씀 가운데 밀집이 들어와서 신앙생활을 하되 주님 보시기에 정말 합당하게 칭찬받는 그 모습으로 신앙의 좀 깊은 곳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세 종류의 노부터 생각해 봅시다. 진실로 사람의 노는 장차 주를 찬송하게 될 것이요. 여기에 사람의 노라고 했는데요. 이것이 이 하나님 역사가 나타나는 그 속에서 있는 그 노를 가리키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자신들을 나타내시고 역사를 나타내는 그 속에서 있는 사람들의 노를 여기에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특별히 구원 안 받은 사람은 다양한 이유로 화를 냅니다. 그 노를 바라잖아요. 어떤 사람은 자기 자녀가 일찍 죽게 되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자녀가 죽었다는 그 이유 때문에 하나님을 향해서 그렇게 욕을 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저주하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 어떤 남편이나 아내가 뭐 암으로 일찍 죽었기 때문에 그 모든 원망하는 탓을 하나님께 돌리고 하나님께 불평불만을 토하고 하나님께 노하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가인은 자기 제사가 받아들이지 아니하자 심히 분해하고 안색이 바뀌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 섞인 마음이 있고 하나님에 대해서 분해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주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분하여면 어찌미며 안색이 변하면 어찌미뇨 내가 선을 향하였으면 어찌 나서를 듣지 못하겠느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 그 사람은 성경과 무슨 원수를 졌는지 성경 말만 하면 막 분을 내고 대적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성경이 자기에게 잘못한 것이 없습니다. 성경 말만 하면은 역정을 내고 성경을 대항하고 분해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자기 비위에 맞지 않으면은 그 사람을 향해서 그렇게 노를 바라는 경우도 있죠. 특별히 이게 노를 품고 화를 품고 아주 공격적인 자세를 취하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도 노가 바라면은 밖에서 너무너무 화난 일이 생겼으면은 집에 들어와서 자식이 화풀이하는 사람도 있죠. 어떤 사람 막 밖에서 너무너무 화가 나면은 막 화풀이 할 데가 없으니까 막 강아지 걷어차고 막 고양이 집어 던지고 별 사람 다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주의 계시가 주어진 그 상황 속에서 사람들이 노를 바라는 그 노를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진실로 사람의 노는 장차 주를 찬송하게 될 것이요. 이 말씀에 가장 걸맞는 예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요셉입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꿈을 주셨습니다. 너는 장차 치리자가 될 것이고 형들보다 더 위대하게 될 것이라는 꿈을 하나님께서 넣어주셨습니다. 그 꿈을 형들이 얘기를 하니까 형이 막 노발대발하죠. 그래서 형들이 아주 굉장히 분해하고 노했습니다. 이제 형들이 멀리 그 양을 재러 갔을 때 요셉은 아버지의 명령을 받들어서 먹을 것을 준비해서 형들 찾아갔습니다. 형들이 이제 요셉이 오는 걸 보고 아, 저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하고 우리가 저를 죽여서 그냥 싹 없애버리자고 했습니다. 형들은 노하고 그리고 요셉을 대적하고 요셉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나중에 어떻게 됐습니까? 오히려 요셉은 총리 대신이 되고, 그래서 이집트도 구원하고 그 자신을 대적했던 형들도 이스라엘 집안 식구들 전체를 구원하는 찬송거리가 됐습니다. 그죠? 이 보디발의 아내는 요셉을 미워해서 사실 죽이려고 했던 겁니다. 죽이려고 했지만은 하나님의 도움으로 요셉은 살아나고 총리 대신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진실로 사람의 노는 장차 주를 찬송하게 될 것이요. 그래서 사람은 어떤 육신적인 생각으로 자기 마음으로 이해가 되지 않기 때문에 참된 진리 가운데 행하는 사람을 미워하고 대적하고 분내하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걸 초월해서 오히려 하나님 역사를 이루시고 그 노를 바라는 그런 사람도 구원의 기회를 주시고 그들을 주님 품으로 인도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의 노는 장차 주를 찬송하게 될 것이요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진실로 사람의 노는 장차 주를 찬송하게 될 것이요. 그러니까 이것은 먼 훗날 그리스도의 사역을 또 예표로 말하고 있는 것도 됩니다. 아마 시편 기자는 본 것 같아요. 자, 예수께서 구약 성경에 기록된 대로 이스라엘 땅에 오시고 그리고 하나님 역사 나타내시는데 유대 종교가들은 예수님을 미워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노예하고 예수님을 대적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이용하셔서 오히려 구원을 완성하시고 자신을 대적하고 배척하고 죽인 그 유대인들에게 다시 구원의 기회를 주셔서 초대교회 당시에 기본 구성원들이 유태인들인데 그 사람들은 바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박아서 했던 그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노는 장차 주를 찬송하게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노함, 인간의 악함을 오히려 그것을 초월해서 주를 찬송하는 찬송거리로 만드시는 능력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대 유대인들이 그리스도를 미워하고 대적하고 핍박하고 심지어 죽였습니다. 그렇지만은 예수님은 부활하심으로 그들 중에 일부를 구원하시고 그리고 찬송의 길을 열어두셨습니다. 예수님을 배척하고 죽인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던 겁니다. 성경 한번 찾아봅시다. 사도행전 2장을 찾아보시겠습니다. 2장 22절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어라. 너희도 아는 바에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거하시느니라. 그가 하나님의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에 손을 빌어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사망의 고통을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게 매 있을 수 없었습니다. 여기서 그가 하나님의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어 못 박아 죽였다. 너희들이 죽였다. 그런데 예수님은 오히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구원을 완성하시고 그리스도와 주가 되셨다고 증거했습니다. 37절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가로되 형제들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예수님을 배척하고 십자가에 죽인 그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얼마나 큰 죄를 저지른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그래서 형제들아 어찌할꼬. 그래서 그 전도를 받고 한꺼번에 3천 명의 사람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후에는
5,000명의 사람이 구원받았고, 그래서 예수님을 배척하고 죽인 그 유대인들 중에 상당히 많은 사람이 또 구원을 받게 된 것이 사실이잖아요. 그래서 사람의 노는 장차 주를 찬송하게 될 것이다.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도 구원받기 전에 예수님이 목수의 아들인데 십자가 못 박혀 죽었는데 그분을 메시아라고 하니까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 사울이 살기 등등해서 이 그리스도인들을 얼마나 핍박했는지 모릅니다. 스데반을 죽일 때 그걸 아주 막당하게 여겼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다메섹 도상에서 그리스도를 만나고 극적으로 회개했잖아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사도가 되기 전에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분노하고 그리고 아주 그리스도인들을 지구상에 딱 진멸할 그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어떻게 했습니까? 주님을 찬송하는 쪽으로 바꾸는 능력이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그는 위대한 사도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노는 장차 주를 찬송하게 될 것이다. 그런데 시편 다시 봅시다. 76편에 76편 10절입니다. 진실로 사람의 노는 장차주를 찬송하게 될 것이요 그 남은 노는 주께서 금하시리이다. 사람이 알지 못하고 악을 행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오히려 구원될 수 있도록 찬송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대적하는 길을 서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그 남은 노는 주께서 금하시리이다. 그래서 끝까지 회개치 않고 끝까지 노를 고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그 노는 찬송거리를 만드시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금하시리이다. 주님이 그 직접 개입해서 심판해버리는 겁니다. 노아 시대 때 하나님께서 충분한 시간과 기회를 주셨습니다. 회개할 수 있는 충분한 기회 주셨잖아요. 노아 시대 사람들은 끝까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을 등지는 길을 택했습니다.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를 떠나소서,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뭘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거둬자고 주의 도리를 알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등지는 길을 택했기 때문에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겁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유대인들의 그 노함을 이용해서 오히려 구원을 완성하시고 찬송거리를 만들어 주셨잖아요. 누구든지 쉽게 구원들을 전결해 주셨는데 유대인들이 초대교회 당시에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은 유대인들은 되겠습니까? 그 사도들을 대적하고 초대교회 당시에 가장 큰 대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남은 노를 금하시고 70년에 로마 군대 보내서 철저하게 심판하시고 전 세계에 다 흩어버렸던 겁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보시겠습니다. 2장 15절입니다. 자, 15절 1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유대인은 주 예수와 선지자들을 죽이고 우리를 쫓아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게 대적이 되어 우리가 이방인에게 말하여 구원 얻게 함을 저희가 금하여 자기 죄를 항상 채우매 노하심이 끝까지 저희에게 임하였느니라. 그래서 AD 70년에 로마 군대가 쳐들어와서 예루살렘은 3중 성벽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성벽을 부수고 두 번째 성벽을 부수고 세 번째를 부수려고 하니까 유대인들이 결사항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성태 아시잖아요. 공성태 가지고 이제 성을 들이받을 때 유대인들은 대기하고 뛰어내리는 겁니다. 그러면은 공성태하고 사람 몸이 끼면서 이제 성벽을 박으니까
성벽이 빨리 안 부서지잖아요. 이제 공성태를 들이댈 때마다 그냥 그 뛰어내리니까, 야, 로마군이 봤을 때 참 유대인들 지독한 사람들이다, 그 말입니다.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굶어 죽이자, 굶겨 죽이자 해서 5개월 동안 포위공격이잖아요. 포위해서 이제 토성을 둘러시고 가두었습니다. 그래, 성 안에 먹을 것이 없으니까 기어 나오는데 다 잡히는 겁니다. 잡힌 사람들은 전부 다 십자가 처형했습니다. 그래도 계속적으로 이제 넘어오니까 이제는 십자가에 찍을, 십자가에 달 나무가 없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이제 몽땅 모아서 기드론 계곡이 한 10m 되는데 골짜 거기에 다 집어 던졌습니다. 결국은 세 번째 성벽이 부서지고 로마 군대가 확 밀고 들어가서 유대인들을 110만 명을 죽였는데요. 아기를 안고 있는 그 아기 빼서 냉동이 죽이고, 유대인들 그 아기를 베고 있는 어머니 배를 갈라 죽이고, 애들은 성 밖에 그렇게 많이 집어든 죽였습니다. 그래서 전쟁 끝나고 나니까 성 바깥에 막 애들 시체가 즐비했습니다. 그때 110만 명이 무자비하게 죽임당하고 유대인들은 2000년 동안 유랑민족이 됐던 겁니다. 그래서 그 남은 돈은 주께서 금하시리이다. 지금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배척하는 그런 사람들도 누구든지 회개하기만 하면은 찬송거리가 되도록 주님께서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거역하고 끝까지 거부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제 그러면은 그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가 임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성경 찾아봅시다. 시편 이사야 24장 찾아봅시다. 24장 5절입니다. 24장 5절. 땅이 또한 그 거민 아래서 더럽게 되었으니 이는 그들이 율법을 범하며 율례를 어기며 영원한 언약을 파하였음이라. 그러므로 저주가 땅을 삼켰고. 여기에 특별히 이 지구가 지구상에 사는 사람들 때문에 더러워졌다고 말하면서 율법을 범하며 율례를 어김으로 더러워졌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살인죄와 간음죄, 도덕적인 죄가 충만해지면은 땅이 더러워지는 겁니다. 그리고 특별히 영원한 언약을 파했다는 것은 뭡니까? 바로 십자가 언약입니다. 예수님이 완성하신 구원의 언약을 파했다는 것은 끝까지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복음이 전 세계에 전파되고 믿을 수 있는 충분한 기회 주시는데 그 복음을 끝까지 받아들이지 아니하면은 그러므로 저주가 땅을 삼켰고, 18절에 그 17절을 봅시다. 땅의 거미나 두려움과 함정과 울모가 내게 임하였나니 두려운 소리를 인하여 도망가는 자는 함정에 빠지겠고 함정 속에서 노는 자는 울무에 걸리리니 이는 위에 있는 문이 열리고 땅의 기초가 진동함이라. 노아 홍수 때도 위에 있는 문이 열렸습니다. 앞으로 위에 있는 문이 열리고 주님이 재림하시고 이 세상을 짧은 시간 내에 무섭게 심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의 노를 인간이 노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도전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알지 못하고 행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십자가 사건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것을 그들의 죄를 용서함으로써 찬송의 길을 열어두십니다. 그렇지만은 끝까지 노를 고집하고 대적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결국은 금하시리이다, 하나님이 개입해서 심판해버리는 겁니다. 시편 68편 보시겠습니다. 19절입니다.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하나님이시라. 사망에서 피함이 주 여호와께로 말미암거니와.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 원수의 머리 곧 그 죄가에 항상 행하는 자의 정수리는 하나님이 쳐서 깨치시리로다.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도전해도 하나님께서 피할 수 있는 길을 열어두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수의 머리 곧 그 죄가에 항상 행하는 자, 그러니까 끝까지 자기 악을 고집하고 끝까지 하나님을 대적하는 길을 택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 정수리는 하나님이 쳐서 깨치시리로다. 그 사람은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와 심판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 사람은 끝까지 대적하는 길을 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시편 55편 보시겠습니다. 55편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태고부터 계신 하나님이 들으시고 변치 아니하며 하나님을 경외치 아니하는 자에게 보응하시리로다. 태고부터 계신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은 태고부터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그 하나님께서 인간의 악행을 보고 들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끊어지는 겁니다. 들으시고 셀라 끊어지고, 그 다음에 변치 아니하면은 하나님께 붙는 것이 아니라 악인에게 붙는 겁니다. 변치 아니하며 무슨 말입니까? 끝까지 회개치 아니하며 끝까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하는 길을 택하는 사람, 끝까지 하나님에 대해서 분해하며 끝까지 죽을 때까지 하나님을 대적하고 도전하고 그리고 노를 바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보응하시리로다. 그리고 금세에서 끝까지 하나님을 고의적으로 도전하고 대적하는 길을 택하는 사람은 제명대로 못 사는 수가 생깁니다. 2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저희로 파멸의 웅덩이에 빠지게 하시리이다. 피를 흘리게 하며 속이는 자들은 저희 날에 반도 살지 못할 것이나 나는 주를 의지하리이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저희로 파멸의 웅덩이에 빠지게 하시리이다. 피를 흘리게 하며 속이는 자들, 그러니까 양심을 속이면서 피를 흘리고 끝까지 진리를 대적하고 살인을 삼고 죽이는 이제 그런 사람들을, 진리를 대적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저희 날에 반도 살지 못할 것이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사람의 모든 죄와 회방은 사하심을 얻되, 예수님이 십자가에 처리하셨기 때문에 사람의 모든 죄와 회방은 사하심 얻는데 성령을 회방하는 것은 사하심 얻지 못할 것이다. 그 성령의 역사를 끝까지 대적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은 사하심 받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 얻을 것이다. 예수님에 대해서 욕을 하고 함부로 한 사람 중에도 구원받은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이 성령 역사를 끝까지 대적하는 사람, 그 사람은 내세뿐 아니라 이 세상 금세에서도 이 세상에서도 사하심 얻지 못하리라. 그래서 교회에서 보면은 진리를 끝까지 고의적으로 대적하고 복음 역사를 대적하는 사람은 제명대로 못 살았습니다. 그런 일이 비일비재하잖아요. 시편 2편에 보면은 하늘에 계신 자가 웃으시며 주께서 저희를 비웃으시리로다. 하나님을 대적하면 하나님께 노를 끝까지 발해서 누가 이기겠어요? 3살짜리 애가 레슬링 선수하고 싸우게 덤벼난 것도 같은 겁니다. 그 말도 안 되는 소리죠. 당당 지부라는 말 들어보셨죠?
중국에서 있었던 일인데 어떤 고관 대작이 마차를 타고 가고 있는데 이래 가다 보니까 사마귀 한 마리가 탁 이제 범자고 싸우려고 하는 거예요. 아니 그 술에 병거가 가고 있는데 거기에 딱 붙어 싸우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폼 잡는 거예요. 그걸 당당지부라고. 그러니까 그 거대하신 하나님 앞에 인간이 싸워서 이겨보려고 폼 잡는 것도 같은 겁니다. 그 어떻게 이기겠어요? 그래서 성경 말씀하기를 그 남은 돈은 주께서 금하시리이다. 하나님은 노하지 않으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인격이 사람보다 훨씬 넓으십니다. 크십니다. 하물며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일까 보냐. 사람 중에 보면 마음이 작은 사람이잖아요. 마음이 작은 사람은 조금만 열받게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얼굴이 울불불하고 하고 그렇죠. 마음이 좀 넓은 사람은 화자 안 되죠. 하나님은 마음이 크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노하시되 서서히 진도가 끌어오르는 거예요. 일단 끌어올랐다 하면 식을 줄 모릅니다. 세상에서 하나님을 화나게 하면은 한계에 딱 다다르면 하나님이 아주 무섭게 심판하시잖아요. 지금 하나님께서 전 세계 모든 사람에게 은혜를 주고 계십니다. 근데 그 은혜를 끝까지 거역하는 사람은 그 어린 양 대신 예수님께서 직접 진도하시는 것이 7년 환란이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7년 환란이 얼마나 무서운지 보세요. 성경 요한계시록 6장 보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 6장 16절입니다. 16절, 1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산과 바위에게 이르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뒤에 낮에서와 어린 양의 진도에서 우리를 가리우라. 그들의 진도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오 하더라. 여기 어린 양의 진도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7년 환란은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의 진도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오랫동안 참으시다가 한번 노를 바라실 때 누가 주의 목전에 설 수 있겠습니까? 성경 한번 찾아봅시다. 시편 76편 봅시다. 76편 76편 7절 주 곧 주는 경외할 자신이 주께서 한번 노하실 때 누가 주의 목전에 서리이까? 주님은 노하기를 더디어 하시지만은 끝까지 회개치 아니한 사람에게는 노를 바라십니다. 그래서 주께서 한번 노하실 때 누가 주의 목전에 설 수가 있겠습니까? 지금 현대인들이 잊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하나님이 앞으로 진노하실 때인데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큰지를 지금 잊고 있습니다. 시편 90편에 보시겠습니다. 전도집회 때 많이 읽는 구절입니다. 10절 보시겠습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 주의 노예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를 두려워할 때로 주의 진노를 알리까. 이게 시편에 제가 말했습니다. 누가 주의 노예의 능력을 알며 주님이 앞으로 진노하실 텐데 주님의 진노의 능력을 누가 합니까? 누가 주를 두려워할 때로 주의 진노를 알리까? 하나님 앞에 선다고 하는 것이 정말 엄숙하고 얼마나 무섭고 두려운 사실입니까? 그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이 진노하실 때 누가 주의 노예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를 두려워할 때로 주의 진노를 알리이까.
그 욥기 41장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 한번 내가 만든 악어 앞에 용 앞에 서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너 한번 그 악어와 용을 한번 건드려보라고 했습니다. 그것도 하나 건드릴 용맹이 없거든 나를 당할 자가 누구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그 악어 앞에서도 간담이 서늘해지잖아요. 어느 사람은 죽은 고래 옆에 섰는데 엄청 두려웠다고 합니다. 저도 러시아 갔을 때 그 러시아 생트페테르부르크 갔을 때 러시아 박제 박물관 갔었거든요. 가이드 하시는 목사님 말하기를 제발 놀라지 마세요. 놀라지 마시는 겁니다. 왜 그러냐고 가보니까 입이 딱 벌어지는 거예요. 와! 고래가 얼마나 큰지요. 고래를 박제로 만들어 놨는데 막 얼마나 큰지 몰라요. 그거 보니까 요나가 그 속에 들어가면 뛰어놀겠더라고. 얼마나 큰지요. 야. 그 하나님 만들어 놓으신 겁니다. 그 피조물 앞에서도 놀라는 것이 인생이잖아요. 천둥 번개가 질 때 간담이 서늘해지잖아요. 그 하나님 만들어 놓으신 겁니다. 그 인도 그 쓰나미 있지 않습니까? 그 쓰나미 왔을 때 그때 충격받은 사람 하나 있거든. 누군지 아시죠? 그 이영걸, 그 이렇게 무술 잘하는 사람. 그 사람 무술을 참 잘하는 사람이지만요. 그 쓰나미 만나고 난 이후에 아주 큰 충격받았습니다. 사람이 좀 바뀌었거든요. 그러니까 무술을 아무리 잘한다 할지라도 쓰나미가 몰려오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야, 그러니까 이게 절대자 앞에 서는 것이 얼마나 두려운 것인지를 생각을 해야 됩니다. 사람들은 이게 주님 앞에 서는 것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두려운 것이 뭐냐 물으면 어떤 사람은요 별 얘기 다 하거든요. 거미가 무섭다. 뱀이 무섭대요. 어떤 사람은 진짜 두려운 분이 하나님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 세상에서 가장 두렵고 무서운 분은 사실상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여기에 시편 72편에 이제 제일 먼저 나와 있는 것이 세 가지 그 노에 대해서 세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도 생각해 봅시다. 시편 76편 다시 봅시다. 76편 7절에 주 곧 주는 경외할 자시니 주께서 한번 노하실 때 누가 주의 목전에 서리이까. 내 하나님 만나기를 예비하라는 말씀대로 사람은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우리가 절대적으로 부딪힐 수밖에 없는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예수님을 안 만날 수 없는 겁니다. 그분은 우리를 상관하시는 분이고 우리를 만드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과는 접촉을 안 할 수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주님 앞에 어떻게 하면 설 수 있느냐 이것을 항상 분명히 하고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하나님은 무한히 끝없이 거룩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악은 하나님과 함께 있을 수가 없습니다. 시편 5편에 말씀했잖아요. 악이 주와 함께 유하지 못하며 악은 주님과 함께 유할 수 없습니다. 그 무한히 거룩하신 그 하나님 앞에 날 때부터 죄인으로 난 인생이 어떻게 그분 앞에 감히 설 수가 있을까요? 방법은 하나님 앞에 용서받는 길밖에 없습니다. 죄를 용서하는 용서함을 받는 길을 제외하고는 절대 그분 앞에 바르게 설 수 없을 겁니다. 시편 130편 보시겠습니다. 130편 3절입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감찰하실진대 주여 누가 서리이까.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음은 주를 경외케 하심이니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감찰하신다고 하면은 주여 누가 감히 그분 앞에 주님 앞에 설 수가 있겠습니까? 그 눈이 불꽃 같고 무한히 정결하신 그 하나님께서 사람의 죄악을 감찰한다면은 누가 주님 앞에 감히 설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사유하심 용서하심이 주께 있음은 주를 경외케 하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생을 불쌍히 생각해서 용서함을 얻을 수 있는 길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 용서를 받아들이지 아니하고는 그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는 거예요. 7절에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께는 인자하심과 풍성한 구속이 있음이로다. 그 풍성한 구속이 뭡니까? 그 영원한 속죄. 얼마든지 사해 주시는 그 죄 용서를 가리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인자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의지하고 나오는 사람들은 누구든지 다 구원해 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주의 사유하심, 용서하심을 받아들이지 않고서는 그 위에 설 수 없을 겁니다. 즉 주님이 준비해 두신 은혜 위에 서지 아니하는 사람은 주님 앞에 설 수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전에 들은 복음 진리 위에 서지 않는다면은 저 위에 설 수 없을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장 보면은 바울사도는 말하기를 우리가 은혜 위에 서 있다고 했습니다. 주님의 은혜 위에 서 있는 사람은 주님 앞에 떳이 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복음이 이론이 아니라 정말 복음이 자기 영혼 속에 믿어지고 자기 것이 된 사람은 저 위에 떳이 설 수 있을 겁니다. 찾아봅시다. 한번 로마서 5장 5장 2절입니다.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현재 서 있는 버티고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우리가 믿음으로 은혜에 들어가서 은혜 위에 버티고 서 있다 그 말이에요. 이 은혜 그 십자가의 은혜 주님은 주님의 완전한 공도의 그 은혜 은혜에 들어가서 은혜에 서 있다는 은혜 위에 서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은혜 위에 서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 주의 목전에 서리이까? 은혜 위에 서 있는 사람은 주의 목전에 설 수 있습니다. 복음을 어떻게 믿지 아니하고 복음 진리 위에 서 있는 사람, 그 사람은 주님 앞에 떳이 설 수 있을 겁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절 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로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나의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이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리라. 내가 주님께로부터 받은 복음을 너희에게 전했는데 너희가 그 복음 가운데 선 것이라. 주님의 피로 우리 죄를 영원히 처리하셨고 예수님 부활하심으로 나를 의롭다고 하셨다는 그 복음 진리 위에 서 있는 사람, 이 복음을 헛되이 믿지 않았으면 그 사람은 구원 받을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의 은혜 위에 복음 위에 서 있는 것이 확실하다면은 또한 우리는 주님 올 때 정말 주 안에 서 있다가 주님을 만나야 될 겁니다. 주님을 머리로 받드는 무리 가운데 정말 뿌리를 깊게 내리고 그리고 주 안에
있는 상태에서 주님을 분명히 만나야 될 겁니다. 그래서 주 안에 거하다가 주님 오시는 그날 주님 만날 때 그 사람은 정말 담대한 담력을 가지고 주님 앞에 설 수 있을 겁니다. 골로새서 2장 보시겠습니다. 2장 6절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 생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입어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구원받을 때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습니다. 주로 받고 주 안에 생하되 먼저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주 안에 뿌리를 박으며 이 말씀하고 똑같은 것이 시편 1편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냇가에 심기워진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음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시냇가에 있는 나무가 아닙니다. 심기워진 나무가 이 교회에 강이 흐르고 있고 이스라엘 백성 출애굽했을 때 반석을 치니까 물이 흘러나왔잖아요. 그 물에 같이 참여했습니다. 주님을 머리로 받드는 사람들이 모인 무리 가운데 성령이 강처럼 흐르고 있고 그 강가에 있는이 아니라 심기워진 나무가 빼온 겁니다. 엉뚱한 데 있었는데 빼온 거예요. 어디 엉뚱한 데 굴러다니고 있었는데 주님께서 구원시켜서 시냇가에 심기워진 나무, 심기워놨습니다. 심기워놨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거기에 주님이 심어놨기 때문에 거기에 뿌리를 깊이 박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자,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내가 있을 곳에 있느냐, 그걸 분명히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인생 해맥이 되는 거예요.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 나를 구원하셔서 여기에 심어 놓으셨느냐, 그걸 분명히 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여기에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주님이 심어놨다는 걸 확실히 아는 사람은 거기에 뿌리를 박을 겁니다. 그리고 뿌리를 박으면은 튼튼하게 설 수 있는 거예요. 세움을 입어 교훈을 받은 대로 그 사람은 주의 교훈을 받을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믿음이 굳세게 될 것이고 그 감사한 마음으로 행할 수 있을 거예요. 주님이 공급해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에베소서 또 한 군데 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17절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정말 성도들을 사랑하고 교제 가운데 밀접하게 들어와서 거기에 운명을 함께하고 고락을 함께하고 뿌리를 깊게 박는 사람은 거기에서 실제로 뭘 알아갑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을 넘치는 사랑을 알아가는 거예요. 그 사랑의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점점 더 깨달아가서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래서 복음 진리 위에 서 있고 하나님 은혜 위에 서 있는 사람은 주님께서 헤매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여기에 있는 것이 우리가 제 발로 걸어와 있다 생각하면 안 됩니다. 시냇가에 심기워진 나무가 주님이 심어놨다는 거 아셔야 됩니다.
주문하고 그러기 때문에 거기에서 뿌리를 아주 깊게 내리게 되는 거예요. 비바람이 몰아치고 어떤 상황이라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필요한 겁니다. 가끔 뿌리가 뽑히는 것 같아요. 엉뚱한 데가 있는 사람이 있어요. 흔들흔들 하거든요. 어느 사람은 그냥 왔다 갔다 해요. 엉뚱한 데. 그래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겠어요? 자, 그래서 누가 주의 목전에 서리이까? 참 우리가 연약하지만은 주님의 그 피의 복음, 그 완전한 속죄의 복음을 정말 양심으로 받아들이고, 그리고 주님을 머리로 받드는 사람들이 모인 무리 가운데 끝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끝까지 거하면은 주님 강림하실 때 부끄럽게 안 될 겁니다. 그걸 분명히 하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이 거듭난 하나님 자녀도 거듭났다고 해서 신령님이 된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저는 구원받으면 신령님이 되는 줄 알았습니다. 저 구원받으면 그냥 그 죄의 기질이 싹 없어지는 줄 알았어요. 다 천사처럼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구원받기를 간절히 원했는데 구원받고 나니까 아이 죄의 기질이 남아있는 거예요. 성경이 말씀하기를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오 오직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이 그런 말씀이잖아요. 육체의 더러운 그 기질이 속에 남아있는 겁니다. 있어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랄지라도 분해할 수 있고 화를 낼 수 있는 그런 기질이 있다 그 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들도 신앙생활 속에서 쉽게 범하는 죄 중에 하나가 쉽게 성내고 쉽게 화내고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자기 마음이 안 든다고 해서 쉽게 어떤 원망을 바라고 하는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는데 그것이 합당하지 못한 겁니다. 성경 말씀하기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그 말이잖아요. 분한 상황에 분이 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걸 죄로 구성시키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아서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그래서 이제 해가 질 때까지 분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마귀가 돼서 부추기거든요. 야, 너는 자존심도 없어? 근데 그렇게 당하고도 있을 수 있어? 한바탕 해야지. 부추깁니다. 더 이상 못 참아하고 막 쳐들어가서요. 막 한바탕 했다 합시다. 그럼 얼마나 후회가 돼요?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아서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그런데 누가 내 감정을 건드리는 것이 지속이 되면 그것이 이제 지속이 되면 그것이 노와 분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모든 성도들은 다른 사람들이 어떤 화를 낸다고 내고 분이한다고 해서 그걸 본받으면 절대 안 됩니다. 그거는 신앙생활에서 아주 치명적인 게 될 수 있는 거예요. 잠언 22장 찾아봅시다. 잠언 22장 24절 노를 품는 자와 사귀지 말며 울분한 자와 동행하지 말지니 그 흰기를 본받아서 내 영혼을 올무에 빠칠까 두려움이니라. 이 성도들이 성도들 사이에서 혹은 이렇게 불신자 주평하는 속에서 감정 상하는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지속이 되면은 노와 분으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구원 안 받은 사람들이 노를 바라고 아주 분해하는 그런 것을 본받아서 나도 한번 그렇게 해본다든가 그런 걸 본받으려 하면 안 될 겁니다. 여기 말하기를 노를 품는 자와는 사귀지 마라고 했습니다. 울분한 자와는 동행하지 마라. 그 행기를 본받아서 내 영혼을 올무에 빠칠까 두려움이니라. 이게 화를 잘 내는 사람은 자기는 편하거든요.
자기는 한마디 확 해버리니까 다른 사람들은 얼마나 상처받는지는 모르는 거예요. 잠언 29장 보시겠습니다. 29장 22절 29장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노하는 자는 다툼을 일으키고 분하여 하는 자는 범죄함이 많으리라. 그러니까 노하는 자는 다툼을 일으키고 분하여 하는 자는 범죄함이 많으리라. 그래서 이게 쉽게 노하는 사람, 쉽게 분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본받아서 나도 한번 그렇게 하자는 식으로 닮으면 안 되겠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리고 이제 이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성대고 이제 이게 화가 치미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악한 자가 구원 안 받은 사람이 더 잘 돼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나는 막 애쓰게 노력하고 바르게 살라고 하는데 잘 안 돼가고 하나님을 등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잘 돼가는 걸 볼 때 그것 때문에 배가 아파서 그것 때문에 분해하고 막 속으로는 막 하나님 원망하는 마음도 생기고 그럴 수 있는데 그러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주님께서 그걸 원치 않으시거든요. 그 시편 찾아봅시다. 37편에 37편 행악자를 인하여 불평하여 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를 투기하지 말지어다. 저희는 풀과 같이 속히 비임을 볼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전할 것이미로다. 여호와를 의뢰하여 선을 행하라. 땅에 거하여 그의 성실로 식물을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아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를 인하여 불평하여 말라 말지어다. 부언을 거치고 노를 버리라. 불평하여 말라. 행하게 치우칠 뿐이니라. 그래서 악인이 자기 길이 잘 돼가고 악한 꾀임에도 불구하고 이루어지는 걸 볼 때 불평하고 분해한다든가 노예하지 말아라. 그 행악자를 인해서 불평하지 말고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뢰하고 매일매일 성실하게 살고 여호와를 기뻐하고 살으라고 했습니다. 구원을 받은 사람이 구원 안 받은 사람과 비교한다는 것은 어리석은 거예요. 이런 얘기 읽어본 분도 있을 겁니다. 옛날에 어떤 마을에 고집이 아주 센 사람과 아주 똑똑한 사람이 살았대요. 하루는 이제 둘 사이 다툼이 벌어진 겁니다. 고집이 센 사람은 2, 3 곱하기 3은 8이라고 우기고 똑똑한 사람은 3 곱하기 3은 9라고 우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얘기 끝이 안 나니까 이제 원님에게 데려갔습니다. 그래서 누가 옳은지 판단해 달라는 겁니다. 고집쟁이가 말하기를 아니 이 똑똑이라는 사람이 3 곱하기 3은 8인데 9라 그렇게 우긴다고 틀림이 8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원님이 진짜 그렇게 생각하냐? 진짜 그렇게 생각하는데 자기 말이 맞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똑똑이는 말하기를 아 제가요 수학 경시대 1등도 하고 3 곱하기 3은 군대 고집이 그렇게 세운다고. 그러니까 이제 원님이 말하기를 저 3 곱하기 3은 8이라고 한 사람은 집에 돌아가라고 했습니다. 3 곱하기 3은 9라는 사람은 좀 매 좀 맞아야 되겠다고. 그래서 왜 나를 때리냐고. 야, 내가 보니까 네가 더 어리석은 놈이다. 3 곱하기 3이 8이라고 우기는 놈하고 싸우니까 네가 더 어리석은 놈이니까 너 좀 맞아야 된다고. 맞는 거죠? 아니, 비교할 게 따로 있지. 구원 받은 사람이 구원 안 받은 사람 잘 돼가는 걸 보고 부러워하고 부러워할 게 따로 있지요. 구원 받은 사람 뭘 부러워해야 되냐 하면요, 잘 돼가는 걸 부러워할 게 아니라 야, 나 어떻게 하면 저 사람처럼 신앙생활 잘해볼 수 있을까 그걸 부러워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잖아요.
비교할, 구원 안 받은 사람은 비교할 대상이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분한 것이 계속 생길 때는 좀 점검을 해봐야 됩니다. 뭐 구원 받은 사람이 뭘 그렇게 분해할 게 많고, 그게 만일 그게 계속 만약에 된다면은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뭘 생각해봐야 되냐면, 진짜 내가 구원을 받은 사람인가, 그것부터 생각해봐야 됩니다. 구원을 받은 사람은 기본적으로 틀림없이 감사의 사람이 됩니다. 왜냐하면 주님께로부터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자기 같은 지옥 갈 죄인을 건져준 것 때문에 중심에 정말 감사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오는 말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말이 나오게 돼 있거든요. 그리고 주님께로부터 그 큰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당연히 사랑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분해하고 원망하고 그런 것이 지속이 된다면은 자기 어떤 근본을 다시 한번 재검토해 보는 게 필요하다고 말입니다. 또 한 가지는 마음을 풀어놓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 마음의 허리를 동기라 그랬거든요. 비장한 각오를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마음을 풀어놨기 때문에 마귀에게 공격을 당해서 그럴 수도 있는 거예요.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 마음을 향해서 불화살을 쏘아댑니다. 왜 불화살이라고 그러냐면, 불화살은 불화살 맞으면 번진다는 특징이 있는 거예요. 마귀에게 마음을 조금이라도 공격당하면 시간 지나가면 마음이 아주 흐트러지는 거예요. 그래서 인들은 전쟁터에 들어있는 것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비장한 각오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야지 노와 분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누가 내 마음을 건드리는 곳이 오면 올 것이 왔다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데, 그리고 탁 쳐내야 되는데요, 그걸 받아들이거든요. 그래서 그 묵상을 해야 되는데 엉뚱한 걸 묵상하는 거예요. 왜 남편이 화나게 한 말을 왜 그렇게 묵상을 하루 종일 해요? 형제매가 그냥 마음을 상하게 하는 말을 왜 그렇게 묵상을 그렇게 하고 한 달 동안 막 두 달 동안 오래오래 묵상하고, 그러면 안 되죠. 남이 내게 욕한 말을 주의하러 묵상하는 자로다, 그거 아니잖아요. 하나님 말씀만 묵상하고 그런 건 묵상하지 말고, 누가 열받아서 한마디 탁 하면요, 그거는 그냥 바람처럼 생각하고 슉 넘겨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걸 붙잡아서 마음속에 이렇게 담고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건 쳐내야 되거든요. 물어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마음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에 조그만 거 틈을 딱 들어오면 그 다음에 마귀가 삐지고 들어와서 그 다음에 온갖 생각을 다 집어넣거든요. 그래서 괜히 심각해지는 거예요. 심각할 거 없어요. 하나님 살아계시니까 심각할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괜히 심각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시야를 키워야 됩니다. 내 마음을 건드리는 사람은 언제든지 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상황이 바꿔지기를 바랄 것이 아니라 믿음을 키워야 돼요. 성경적인 어떤 넓은 시야를 키워야 됩니다. 믿음의 눈을 키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란 정답에 기초해서 모든 걸 볼 수 있도록, 그래서 이 성경이 절대적인 말씀이라는 것을 믿지 아니하면은 그 사람 마음은 안식이 없을 겁니다. 성경을 자기 베개 삼아서 하나님 말씀을 딱 기대는 사람은 안심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시야를 넓힐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책에 보니까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애벌레에게는 모든 것이 문제래요. 조그만 돌덩이 하나도 문제고, 막대기 하나도 넘어가기 힘들고, 뭐 개울물은 뭐 건너갈 생각도 못하고, 나비에게는 전부 다 구경거리라는 겁니다. 애벌레하고 나비가 다르죠. 우리가 조금 넓은 시야를 가지고 보면은 그거 큰 문제 되는 거 아닙니다. 믿음이 있으면 뛰어넘을 수 있거든요. 성경에 말씀하기를 메뚜기를 칭찬했습니다. 레위기 11장에
기는 것은 다 부정하다고 했습니다. 좀 어려운 게 있을 때 그걸 주님께 딱 맡기고 뛰어넘어야 되거든요. 염려해서 안 될 것 같으면 딱 뛰어넘어야 되는데 믿음이 없으니까 뛰어넘지를 못하는 거예요. 주의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저희에게 장애물이 없으리이다.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은 장애물을 장애물로 안 여깁니다. 문제가 안 되니까. 그걸 장애물이 있지만은 얼마든지 뛰어넘을 수 있는 힘이 있거든요. 주의의 법을 사랑하는 사람, 일급은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고 이 하나님 말씀에 정말 기대는 사람, 그 사람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저희에게 장애물이 없으리이다. 성경 말씀하기를 너희가 믿지 아니하면 정녕 굳게 서지 못하리라. 믿는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굳게 설 수 있는 겁니다. 주님께서 믿지 아니하면은 능력을 행하지 못하십니다. 그리고 불평이라든가 불명이라든가 어떤 분 같은 게 올라올 때 성경에 나타난 인물들을 조사해 보는 것도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인물을 어떻게 인도해 가셨는지를 깊이 생각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을 다루는 원리가 거의 비슷하게 되어 있어요. 엘가나에게 두 아내가 있었잖아요. 하나는 한나, 하나는 분인나입니다. 분인나는 한나의 대적이 됐다 했는데 대적이 사탄입니다. 그러니까 이 분인나도 드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분인나는 자녀를 많이 낳는데 한나는 못 낳잖아요. 그래서 이 분인나가 한나 마음을 계속 긁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아주 큰 고통을 받았습니다. 한나가 말했습니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근데 매달릴 때는 하나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계속 매달려서 나중에 사무엘이라는 아들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한나가 말했잖아요.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보시는도다. 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셨구나. 내 행동을 달아보고 계셨구나. 이 한나가 이 분인나에 대해서 무슨 원망했다든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 시간에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 매달리고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도움을 입었던 겁니다. 그 야곱에게도 아내가 둘이 있었잖아요. 그 라헬하고 레아. 근데 라헬이 그 야곱의 사랑을 더 많이 받았습니다. 레아는 그 총이 없었잖아요. 그런데 이 레아가 더 신앙적인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도 둘 다 신앙적인 사람이고 둘 다 축복해 주셨지만은 레아는 알력이 부족하고 그 남편의 사랑을 덜 받는 대신에 하나님께 더 매달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레아가 자녀를 처음 낳고 말했죠. 보라 아들이라 루벤이잖아요. 그 다음 또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셨다고 시므온했습니다. 그 다음에 남편이 나와 연합하리라 레위.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유다. 다 이게 신앙적인 이름이거든요. 그 레아가 이제 남편 사랑은 덜 받았지만은 어떻겠습니까? 그는 그냥 하나님께 더 기대했고 그렇게 해서 보라 아들이라.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거든요. 우리도 고통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아들 되고 난 이후에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리고 주님과 연합이 되고 또 찬송하는 이게 신앙적인 거 연결되어 있거든요. 어쨌든 간에 우리가 이 불평이라든가 원망 같은 게 생길 때 성경에 나와 있는 인물들을 조사를 해보고 인물들이 어떻게 처신하고 어떻게 주님 도움을 입었느냐 그런 것에 대해서 생각을 깊이 하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는 어려움을 상황을 아주 복잡하게 겪는 사람도 있거든요. 어떤 사람은 보면 좀 더 평탄한데 어떤 사람은 그렇지를 못해요. 이삭은 생애를 거의 평탄하게 보냈거든요. 그렇죠. 야곱은 아주 험악한 세월을 보내잖아요. 그래서 이삭은 원래 좀 순종적인 사람 같고
이삭은 원래 부딪히는 걸 이제 그러니까 아주 원하는 게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야곱은 얍삽하다, 교활하다, 간사하다 그런 뜻이 들어있잖아요. 야곱은 이제 껍질을 벗겨야 될 게 더 있었던 것 같아요. 어쨌든 간에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어떤 사람을 다 아시거든요. 사람을 인도해 가시는데 방식이 다 다를 겁니다. 각자 육신의 껍질을 벗겨가는 과정이 분명히 다 다를 거예요. 그리고 그래서 이 석수가 만일 조각 같은 거 할 때 조각가가 조각할 때 더 공을 많이 들이고 더 많이 이제 쪼아내고 하는 그런 것이 있다면은 그건 더 좋은 작품이 나온다는 증거가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야, 어떤 사람 보면 이렇게 평탄하게 사는 것처럼 보였는데 나는 왜 이렇게 사사건건 걸리는 것이 많으냐? 인생은 두고 볼 일입니다. 넓은 시각을 가지고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각자에게 정해두신 코스는 다 달라요. 야곱은 욥 같은 경우는 10명의 자녀가 죽고 재산 다 날아가고 몸 전체가 병들고 그것이 오랫동안 지속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속에 어떤 이렇게 울분도 있고 분도 많이 있었거든요. 그때 엘리오가 책망했습니다. 책망하면서 너가 그 코스를 싫어하면은 너가 한번 인생의 코스를 정해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찾아봅시다 한번요. 욥기 한번 봅시다. 욥기 34장 보시겠습니다. 34장 33절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내 뜻대로 갚으셔야 하겠다고 내가 그것을 싫어하느냐? 그러면 내가 스스로 택할 것이요 내가 할 것이 아니니 너는 아는 대로 말하라. 하나님이 너의 뜻대로 갚으셔야 하겠다고 내가 그걸 싫어하느냐? 너가 원하는 대로 안 해줬다고 하나님 그것 때문에 너가 싫어하느냐? 욥은 뭘 바라냐면은 아이고 하나님 나는 이런 인생 코스 싫고요. 10명 자녀를 낳았고 이 상태로 그냥 주님 잘 섬기고 사는 그걸 본인은 원했던 거예요. 그런데 재산이 한꺼번에 싹 날아갔지요. 10명의 자녀가 다 죽었지요. 아내는 욕하고 죽어라 그러지요. 몸은 병들었지요. 3명의 친구들은 계속 욥을 괴롭히죠. 그러니까 이 코스가 지긋지긋한 거예요. 그래서 욥이 이걸 싫어하니까 엘리오가 말하기를 하나님이 너의 뜻대로 갚으셔야 하겠다고 그걸 싫어하느냐? 네 뜻대로 안 했다고 네가 그걸 싫어하느냐? 그러면은 인생 코스를 네가 스스로 택해봐라. 네가 얼마나 인생을 잘 만들어가겠냐? 한번 얘기해봐라. 그러죠. 인생 코스는 하나님이 정하시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겁니다. 욥은 이해되지 않는 것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있는 상황을 그대로 수용했습니다. 나중에 욥이 배나 축복받고 난 이후에 이 인생 코스는 특별한 코스고 하나님이 자신에게 축복해 준 코스라는 걸 알게 된 겁니다. 욥은 자기 인생에서 이렇게 고통받는 기간 이것은 인생에서 없기를 바랐는데 성경은 가장 자세히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 인생 속에서 아이고, 어떤 사람이 나를 괴롭힐 수도 있습니다. 분이 계속 올라올 수도 있습니다. 내가 저런 사람 없으면 신앙생활 잘할 텐데. 그런데 아니에요. 시간 지나가면 그런 사람들이 내게 꼭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인생의 코스는 주님이 정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 말씀하기를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라. 하나님이 굽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곱게 하겠느냐. 하나님이 굽을 틀어놓은 것은 사람이 곱게 할 수 없습니다. 그건 때가 될 때까지 안 되는 거예요. 욥이 아무리 갈등 고통한다 할지라도 그 기간이 될 때까지는 주님께서 당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 속에서 뭔가 형성되는 것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래서요 성경에서 노를 버리라 분을 버리라 그런 말이 계속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참된 하나님의 성도는 정말 우리가 다른 건 몰라도
이 복음 때문에 주님 보좌 앞에 설 수 있게 됐다는 그 사실을 하나 때문에 내가 지옥의 형벌에서 건진받았다는 그 사실 하나 때문에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할 수 있고 주님 앞에 갈 때까지 그렇게 할 수 있어야 되는 게 마땅한 겁니다. 여기 계신 분들 정말 우리 구원받은 식구들 전부 다 지옥 한 번씩 한번 정말 한번 구경하고 오고 천국 한번 다 구경하고 난 다음에 신앙생활 하기 하면 잘하겠죠. 그러면 뭐 불평불만은 막 다 사라지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것도 안 되면은 저 북한에서 좀 넘어온 사람이잖아요. 만나서 좀 하루 종일 좀 얘기 좀 해봐요. 무슨 불평불만이 그렇게 있어요. 그게 성도에게 합당한지 않습니다. 찬송은 성도의 마땅한 바로다. 마땅하다, 마땅하다.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도 그리스도인들은 입에서 불평한다든가 원망한다든가 하면은 주님 보실 때 여기 합당하지 않은 거예요. 그건 성도로서 기본이 안 된 거거든요. 성경에서 범사에 감사하라 그 말이 괜히 있는 게 아닙니다. 자기가 받은 은혜를 잊고 있기 때문에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오시는 그날 보좌 앞에 설 때 요한계시록 7장 보면은 신옷 입고 종려가지 들고 선다고 했습니다.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으로 씻어 희게하였느니라. 그 구원의 옷을 가리키는 거예요. 종려가지는 예수님의 부활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 에스겔서에 보면은 종려가지가 천왕국 성전에 쫙 그려져 있는데요. 그룹 사이에 그 그룹 사이에 종려나무 있다 그랬습니다. 그룹 사이에 좌정하시는 분은 주님이시거든요. 그래서 주님을 종려나무로 표현했습니다. 종려나무는 죽음을 이기신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사막에서 모든 나무들이 다 죽어갈 때 종려나무는 안 죽습니다. 왜냐하면 뿌리를 150에서 200m까지 내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다른 모든 나무들이 죽을 때 종려나무는 안 죽는 거예요. 죽음에서 부활하신 그리스도 상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종려가지 붙잡고 서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의 근거에서 그것 때문에 우리 같은 천한 사람이 저 위에 설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깨닫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깨닫는다면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하고 언제라도 감사하고 내가 가장 어려운 상황이 주어졌을 때도 중심에서 정말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내 주변에 나를 괴롭히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감사함으로 인생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인생의 길은 주님이 가지고 계시는 겁니다. 제가 그 우리 구원받은 형제님 중에 한 분이 한 얘기가 있습니다. 그 디테일의 힘이라고 100 빼기 1은 뭐냐? 보통 수학으로는 99잖아요. 근데 인생에서는 100 빼기 1이 제로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 속에서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하고 마음 생각 속에 중심에 어떤 분을 가지고 있다든가 어떤 울분을 가지고 있다든가 그런 걸 가지고 있으면 이 신앙이 제로가 될 수도 있거든요. 범사에 감사하라. 주어진 모든 상황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이 필요할 겁니다. 그래서 성도는 일단 주님 앞에서 노하는 것 자체가 합당하지 않은 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의 사물을 볼 때 성경을 통해서 사물을 보는 겁니다. 우리가 뉴스라든가 방송 통해서 세상 보는 게 아닙니다. 그건 인간의 시각일 뿐인 거예요. 우리는 성경이라는 것을 통해서 세상을 보고 주님이 뭐라 하셨느냐 그것을 보고 그걸 통해 보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성경이 말씀하기를 엘리오가 권했습니다. 욥에게 너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그래도 하나님 찬송하는 거 잊지 말아라. 내가 최악의 상황 속에 떨어져도 하나님 찬송하는 거 잊지 말아라.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도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 하지 말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노가 그 지속이 되면은 그 남은 노는 주님이 금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잖아 주님 앞에 서야 될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 나와 있죠.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으므로, 그런 말씀이 시편에 나와, 유선편에 나와 있습니다. 주의 사랑이 생명보다 나으므로. 우리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가운데, 모든 것보다 주님을 사랑하는 가운데 주님을 만난다면 그 사람 영광스럽게 될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좌우를 보기 전에 우리의 포커스를 주님께 딱 맞춰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경기자로 있는 겁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다른 박질하다 주님 앞에 서는 거예요. 레위기 11장에 좌우 지느러미 있고 꼬리 지느러미 있는 건 뭐라고 그랬습니다. 좌우 지느러미는 방향 잡는 것이고 꼬리는 추진력이잖아요. 우리는 목표를 향해서 끊임없이 달려가는 사람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리고 그 마지막으로 우리가 저 몽골에 갔을 때 우리 이제 그 한 교회에 가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 성경 전도서에 보면은 내 식물을 물 위에 던지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그러니까 말씀이 전해지는 곳에, 성령 역사하는 곳에 너의 식물을, 음식물을 던지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그건 우리가 복음 전해지는 곳에, 주님 역사가 이루어지는 곳에 우리가 물질을 드리는 것도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같이 그 몽골 그 배진대 선교하러 오신 분에 대해서 같이 얘기를 하면서 이런 얘기 했습니다. 여기에 내 식물을 물 위에 던지라고 했는데 여기에 인생을 물 위에 던진 사람이 있습니다. 인생을. 네, 몽골이라는 나라에 인생 전체를 던진 사람이 여기에 선교사가 한 분 있습니다. 이분은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그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열심히 벌어서 복음 전해지고 말씀 전해지는 곳에 물질을 던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 어떤 수고와 봉사를 던지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인생 전체를 던지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우리 교회 안에 해외 선교를 위해서, 세계 선교를 위해서 인생 전체를 그 오지에 던지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왜 그렇게 하냐 하면은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그 사실을 믿기 때문입니다. 뭐잖아, 주님 오시는 그날 우리의 모든 신앙의 삶이 다 드러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도 있는 그 모든 상황을 신앙의 눈으로 있는 그대로 다 수용을 하고, 그리고 허리에 띠를 띠고, 마음의 허리에 띠를 띠고 아주 비장한 각오를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이제 얼마 안 하면 주님 오실 거예요. 그래서 좌우 보지 말고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지도 말고 지금 내가 해야 될 일이 뭐냐 그거 찾아서 그 내 주어진 위치에서 자기 할 일을 최선 다해서 하는 그것이 중요할 겁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저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구원해 주시고 주님의 복음과 주님 영광을 위해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중심에 주님께서 감사를 불러일으켜 주시고 주님 영광을 위해 살 수 있도록 더욱 역사해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은 다 연약합니다. 주님께서 항상 은혜와 사랑으로 채워주시고 자기 연민 속에 빠지지 아니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담대한 마음으로 주님 영광을 위해 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가정가정마다 지켜주시고 또 마음에 시험받는 사람,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고생하는 모든 분들을 일일이 함께해 주시고 주의 역사와 능력을 나타내 주옵소서. 그리고 해외에 선교하는 그 모든 손길 가운데 주님께서 일일이 함께해 주시고 주의 역사를 나타내 주옵소서. 고마우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431장입니다. 내 주여 뜻대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돌아가십시오.